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혁명 박기호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가톨릭 때 간략한 대비법을 알려주겠습니다. 2020 모의 논술을 다 풀진 않고 그냥 윤곽만 잡아줄 테니까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보자 이거예요. 자, 인문 사회 계열과 간호 계열이 같이 시험을 보니까 요 수리 논술 없어, 그지? 가톨릭 때 간호학과. 그래서 한번 살펴보자 이거. 그런데 이게 수능 이전에 치니까 시간적으로 우리가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어. 여러분, 구평 치고 나서 딱 준비하면 한 달 된다. 자, 수능 체제가 없으니까 해볼만 할 거다 이거야. 자, 문제를 한번 보자. 문항 1, 2, 3인데 제시문 가에 1에서 2로 발상을 전환하는 방식이, 자, 그 방식이 제시문 가에서 1에서 2로 발상 전환의 방식, 이 방식이 제시문 나에서 3에서 4로 발상을 전하는 방식과 다른 점이 뭐냐 이거. 이 차이점을 설명하라 이거. 그러니까 설명형 논술이네. 그리고 300자니까 빨리 답을 찾아내는 300자 딱. 야, 이거 부산대 문제나 경북대 문제랑 또 일치해. 그러니까 혹시 뭐 부산대 경북대 친다 그러면 이런 문제 풀어보면 돼. 다음 문항 2번. 제시문 가를 바탕으로 제시문 나에서 혁이 보여준 태도의 문제점. 야, 얘 태도의 문제점이 있는데 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나 가를 가지고 설명해보라. 또 설명형이지. 요거 500자. 3번. 제시문 가의 논점을 바탕으로 제시문 나와 다의 현상을 분석하라. 분석하라 이 말도 설명하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대학의 특징은 뭐야? 그냥 설명하라. 즉 비교 설명하라 이거. 그리고 또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질 해보라. 설명해보라. 분석해보라. 설명해보라 이 말이야. 그냥 풀기 되게 쉬운 거야. 공식이 정해져 있어. 자, 여기 1번 볼까? 1번 바로 비교 설명이니까 비교 공식, 즉 공기차대 활용하면 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아, 논술은 있잖아. 이렇게 논술 문항은 6개밖에 없어. 요약하세요. 비교하세요. 비판해라. 설명해라. 대안 제시해라. 그리고 네 주장 견해를 써라 이거. 그래서 요게 1단계 바로 내용의 이해, 즉 독해력 보는 거야. 자, 2단계. 이건 논리를 보는 거야. 논리. 즉 논정력을 보는 거야. 다른 말로 비판할 수 있는가? 비판력을 보는 거야. 3번. 이건 창의를 보는 거야. 창의. 즉 대안 제시 능력. 창의력을 보는데 이 문제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 안 나오고 있고 여기서 끝나는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아주 쉬운 문제라고. 그래서 요거 요약은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고 요약을 해야 비교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비교의 공식, 공기차대 활용해서 문제 풀면 된다. 이거. 설명의 공식, 대직이네. 이렇게 해서 야, 공기차대 쓰고 대직이네 쓰면 끝난다. 이거. 설명하라 그랬으니까 제시문 가를 요약하고 요게 기준, 대직이네에서 대상, 자, 대상, 지점. 요게 제시문 나가 대상. 그냥 설명할 지점, 그 다음에 기준, 요놈, 그 다음에 평가는 내용, 설명하는 내용 이렇게 쓰면 될 거 아니냐고. 그럼 가를 요약해서 나의 태도에 대해서 대직인의 공식 한번 쓰면 되는 거 아니냐고. 가를 요약해서 나에 대해서 분석하니까 대직인의 하나, 대직인의 하나, 대직인의 두 개 나오면 될 거 아니냐고. 자, 뭐 제시문 가는 지금 뭐 어미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시문도 되게 짧잖아. 제시문 나 뭐 이렇게 제시문 나도 그렇게 길지 않지. 그래서 제시문 가나를 이렇게 비교하는 거 문제 빨리 해결할 수 있어. 매트릭스로 이렇게 이런 걸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이거 짜면 금방 해결할 수 있고 예시 답안 쓸 수 있는 거야. 대학적 채점 기준도 나와 있는 대학이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대학을 기출 문제로 준비할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대비법. 정말 문제 수준이 간단하다. 그러니까 한 달 만에 가능하냐? 가능하다.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한 달을 쏟아부어라.
가톨릭대 가려면 한 대를 쏟아부어라. 왜? 일단 수능 체제가 없잖냐. 그러니까 수능 체제에 대한 부담이 없잖냐. 그러니까 수능 공부보다 지금 논술 공부를 한 달 하면 가톨릭대 가능하지 않냐.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거부터 해야 이거부터. 즉 이거. 요거. 요거 어디서 강의해놨어? 그렇지. 바로 스텝 1. 스텝 1. 이거 기본 강의 1권. 1권만 보면 돼. 1권. 1권에 기본 속성 강의가 있어. 야, 거기서 선생님 저 가톨릭대 갈 거예요. 그럼 기본 속성 강의에서 1, 2. 자, 1강이 뭐니? 1강이 비문학 독해를 보는 거. 비문학 독해 어떻게 하는지. 2강이 뭐니? 문학 독해 방법. 요 두 개는 알아야 돼. 3강은 뭔데요? 통계 자료인데 가톨릭대 통계 자료 안 나오니까 1, 2강을 보는 거. 그리고 기본 속성 강의에 이제 이게 독해법 강의였잖아. 그럼 독해법 말고 유형 공식이 있어. 유형 공식. 유형에 따라 글 쓰는 방법. 여기에. 그러면 이게 요약이니까 요약은 여기 끝난 거야. 요약 끝났고 이걸로 요약 끝났어. 비교 강의. 비교. 그 다음에 설명. 비판까지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설명과 비판은 쌤이 5강에서 강의를 해놨어. 비교는 4강이야.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돼. 1, 2, 4, 5강. 1, 2, 4, 5강만 보세요. 요거 기본 속성 강의는 빨간 책이야. 아주 기초 강의 1, 2, 4, 5강만 보세요. 이거 보고요. 이걸 빨리 보고요. 금방 보자. 1, 2, 4, 5강. 몇 개야? 4개를 보는 거야. 4개를 빨리 보는 거야. 일주일 안에 끝날 것 같아, 이건. 그리고 이제 기출 정리해 놓은 거. 가톨릭대 스텝 4. 대학별 기출. 대학별 기출에서 가톨릭대 문제를 박 교수님이 이 문제들을 설명해 놓은 강의들을 보면 돼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직접 풀고 예시답안 보고 그 베껴쓰기 해보고 그렇게 해서 가톨릭대 합격하자 이거. 합격하면 박 교수님한테 연락해라. 자, 박 교수님 연구실이 박 교수님 핸드폰 번호까지 알려줄 테니까 이쪽에 연락하면 된다. 자, 가톨릭대 합격하자.